엄마 책 읽어주세요. 엄마로서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아이 덕분에 흐뭇한 날이었나요? 아니면 아이 때문에 속상한 날이었나요? 육아는 단짠단짠, 좋은 만큼 힘이 들죠. 하지만 육아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루하루가 힘에 부치고 고되지만 그토록 재밌는 시간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감정들, 마음껏 사랑하고 또 충분히 즐겨야겠죠? 아이와 함께하는 바로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엄마의 책 읽기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해지는 마음 필사, 엄마 공부입니다. 엄마의 책 읽기 첫 번째 책 소개로 이미 여러분들께는 좀 익숙한 작가님이세요. 가수 이적의 엄마이자 여성학자 박혜란 작가가 육아를 하면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엄마들의 도닥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책 읽다 보면 머리를 끄덕이면서 위안과 격려를 받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어보았던 그 의미 있는 구절들을 한 글자씩 따라 써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엄마의 책 읽기를 애정하는 두 분의 청취자도 모셔봤어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를 애정하는 두 분의 청취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수줍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한 분씩 이제 본인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 아이의 엄마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아, 네. 저는 6살, 4살, 3살, 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연이, 다경이, 다유리의 엄마 다자매맘입니다. 오, 다자매맘님. 네. 다자매맘이라고 부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개월 여자아기를 키우고 있는 라봉맘입니다. 29살입니다. 오, 29살 라봉맘님. 다자매맘님은 네. 몇 살이세요? 전 31살입니다. 네, 다 연령대가 비슷해요. 우리 라봉맘님은 왜 라봉이에요? 아, 아기 태명이 라봉이었어요. 그 한라봉에서 딴 건데요. 임신하고 처음 먹고 싶었던 과일이 한라봉이었는데 네. 또 마침 성도 한씨여서 오. 아, 한라봉 좋다. 그래서 라봉이가 됐었어요. 그래요. 네. 자, 우리 라봉님과 다자매님 두 분과 함께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텐데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어떻게 들으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그 조혜선 아나운서님 팬이었어요. 정말요? 네. 와, 탈구! 이화였나? 황정현 기자님 나오셨잖아요. 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네. 네. 첫 직장에서 상사로 만났던 분이 그 황정현 기자님 어머니셨어요. 아. 그래서 우연히 그 결혼식장을 갔다가 누가 저렇게 사회를 보는데 저렇게 세련되고 멋지게 보지? 하고 봤더니 제가 황정현 기자 결혼할 때
이효진 기자라고 제 동기 기자랑 결혼해서 사회를 봐줬거든요. 결혼식 때. 네. 아, 그때 보셨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죠. 어떠니? 블로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또 아기 낳으시고 저도 아기 낳고 육아 관련 글들 뭐 이런 것도 보다가 팟캐스트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듣게 됐습니다. 그래요. 되게 인연이 기네요. 네. 직업이 선생님. 네. 네, 이시고요. 워킹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시나요? 그럼 복직을 하셨나요? 네, 출산휴가 100일 쉬고 바로 복직해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자매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첫 아이 낳고 TV를 첫 아이 때는 전혀 틀어놓지 않고 라디오만 계속 틀어놓고 있었는데 교육적인 측면 때문에? 네, 첫째 때는 뭔가 엄마들이 그런 게 있어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할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집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아기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앉혀놓고 듣고 그다음 제가 막 사연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님 하시는 팟캐스트 들으면서 팬이 이제 저도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 인연의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팟캐스트를 청취 다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네. 도움이 되긴 하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많이 됐고. 돼요. 네. 그래요? 네. 우리 다자매님은 세 명의 아이를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네. 육아 고수일 것 같거든요. 고수는 아니고 달인 스승님을 지금 모신 것 같은 기분인데 오히려 팟캐스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네. 궁금해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는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처음에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좀 아이가 클수록 욕심이 생겨요. 자꾸 그렇죠. 발달상에도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 아이가 이만큼 이 개월수에는 이때 따라줘야 되는데 옆집 아이는 말을 했다더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런 걸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네. 근데 세 명을 키우면 사실 욕심이 생길 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네, 읽어줄게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2000번을 듣는다고 한다. 채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2000번이나 아이와 눈을 맞추며 엄마 연습을 시켰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커가면서 한두 번 말에 변화가 없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나무란다. 2000번은커녕 200번, 20번도 아닌 두 번째 목소리가 이미 솔보다 높이 올라가 있다. 서두르지 말자. 몇 번이고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자. 반복하면 반드시 달라진다는 건 얼마나 쉬우면서도 명쾌한 해답인지.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들의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부족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의지와 노력이다. 아이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성마른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애청자 두 분과 육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다자매맘님이 세 자매를 키운다고 하셨어요. 또 나이가 6살, 4살, 3살이에요. 하루 일과가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내시는지.
하루가 눈 뜰 때부터 정말 눈 뜰 때부터 전쟁의 정말 시작이고 안 그래도 이제 게스트로 나오게 돼서 제가 종이에 저의 하루 일과를 처음 적어봤어요. 저도. 근데 이제 아침에 저는 제일 일찍 제가 기상을 해서 6시에서 6시 반에 제가 일어나면 네. 이제 첫째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리고 둘째 일어나고 네, 막내가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을 해서 먹이고 네. 그 먹이는 순간에도 전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알아서 안 먹잖아요. 네. 그나마 첫째 딸은 6살이라서 그래도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이제 숟가락 젓가락질 하는데 4살, 3살은 엄마 이거 내가 할 거야. 뭐 할 거야. 빨리 뭐 물 줘. 막 이렇게 해서 물 엎지르고 네. 맞아. 뒤집고 밖으로 뒤집고 막 이 반찬은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아침부터 막 땀으로 샤워를 맞아요. 네, 땀 샤워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밥을 간신히 다 먹으면 이제 양치질과 세수의 전쟁이 시작돼요. 존경스럽다. 아니 저는 지금 윤조가 37개월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주장 너무 강하고 네, 맞아, 너무 강해. 막 싫어 하지마가 입에 붙어 있고 이유를 모르는 떼부림과 네, 울음이 맞아요. 막 그래서 하루에도 막 천불이 몇 번씩 나는 거예요. 참을인을 엄청 많이 사세요. 아직 모르시죠? 네. 10개월 미래를 근데 진짜 밥 한 번 먹이고 양치 한 번 시키고 네. 머리 감겨서 말리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근데 다른 아기들이 또 있는데 그걸 한다는 거는 네.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딸아이를 키우다 보면 딸 아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이 옷을 입을래. 뭐 이 옷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신발. 머리는 어떻게 묶어줘. 해줘. 하나로 묶어줘. 네, 두 개로 양쪽으로 묶어줘. 삐는 내가 뭐 이걸 선택할래.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딸아이들은 그거에서 되게 많이 지쳐요. 그냥 자꾸 싸우고 딸이랑 그냥 하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네. 근데 막 한겨울에 샌들 신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계절마다 신발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네 맞아요. 숨겨놓고 비닐에 묶어서 저기 뒤에 붙박이장에 겨울 신발 다 넣어놓고 여름 때는 맞아요. 여름 샌들을 쫙 꺼내놓고 그렇게 해야지 안 하면은 안 그러면 여름에 어그부츠 신고 네 맞아요. 겨울에 샌들 신고 네, 막 네. 그래요. 비 안 올 때 장화 신고 간다고 하고 다 똑같구나.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때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네, 그냥 말하기 전이 편하고 점점 이제 육아가 물론 편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또 비례해서 힘들어지는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진짜. 그래서 아이를 이제 걸어서 등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어린이집이 지금 달라서 첫째 데려다 주고 그리고 둘째 등원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랑 같이 집에 걸어오면 이제 날씨 좋을 때는 막내가 놀이터 간다고 그러니까 막내를 데리고 첫째, 둘째를 등원 네, 시키는 다 거예요? 같이 셋이. 오 마이 갓.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존경합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은 다 쳐다보세요. 애기 셋을 다 데리고 가면. 와 진짜. 시키고, 네 막내랑 간신히 이제 집에 오면 전 녹초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막내는 또 제가 함께 놀아줘야 하니까. 시작이죠. 막내랑 시간 뭐 책도 읽어줄 때도 있고 막내가 하고 싶은 뭐 놀이 촉감놀이 같은 것도 함께 해주고. 네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이제 점심 때 되면 점심 또 먹여야죠. 먹여주고 난 또 낮잠 애기 재우고 전 집안일을 해요. 끝이 없어. 설거지 하고 애기가 셋이다 보니까 빨래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또 좀만 땀 나면 이거 나 갈아입을래. 벗어요. 나 이거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이걸로 갈아입을래. 옷이 막 산더미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첫째 둘째 하원 시간이 돼요. 하원하러 데리러 갔다가 또 같이 함께 마트 한 바퀴 돌고 세 명이 네 같이 함께 마트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애들 손 씻기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저녁 준비. 네, 이제 저는 저녁 준비하고 애들은 계속 한숨 쉬고 네, 있어. 어떻게 애들끼리 놀다가 그리고 전 저녁 준비하고 그다음 저녁 먹이고 다시 씻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불 다 펴주면 첫째는 다행히 몇 시쯤 자요? 다행히 8시쯤 잠이 자요. 들어요. 첫째 재우면 둘째, 셋째
재우 시간에서 세 명으로 어떻게 재워요? 혼자 재우세요? 남편분 도움 없이? 남편은 일찍 올 때도 있는데 거의 이제 애들 자면 퇴근하시는구나. 네, 자면 오니까. 저 진짜 궁금해요. 세 명 어떻게 재우는지. 제가 예전에 친구랑 같이 놀러 갔었는데 애가 둘이니까 안 자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애가 둘이니까 둘이 계속 놀려고 앉아서 막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둘 나면 진짜 이건 너무 힘들겠구나. 한 명은 이제 그냥 뉘어놓고 뒹굴뒹굴 하다 보면 어느새 잠드는데 그래서 둘 셋인 엄마들은 과연 애들을 어떻게 재울까? 근데 엄마가 잘 시간에는 뭔가 딱 규칙을 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 딱 다 불을 끄고 이제 뭐 책 하나 보면 자는 거야. 뭐 동화 이거 하나 보면 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 더 볼래. 뭐 맞아요. 할래? 막 징징대고 나 지금 졸리지 않아. 뭐 하지 않아. 그래서 울면은 그때 엄마가 좀 악마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네. 엄마가 좀 무섭게 단호하게 안 돼 지금 안 자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래서 좀 무섭게 엄하게 애들 이렇게 근데 막 거의 오열하잖아요. 싫고 지금 우리 10개월 차 라봉님은 계속 한숨 쉬고 어떻게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애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가깝다. 군인이 돼서 대단하시다 진짜. 재워야 돼요. 그러면 10시 전에 새 아이들이 자고 나면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저한테. 별빛이 내린다. 그때 자야 되는데 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안 자고 싶고 그때 되면 잠이 깨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네 맞아요. 그때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그 소중한 시간에 이어폰 꽂고 들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네, 그 하루의 모든 그 힘듦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정말. 근데 모든 엄마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녁에 정말요? 팟캐스트 들은 엄마들 모두 열심히 공감할 해야겠네요. 것 같아요. 더 그 정도의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나처럼 운 좋은 엄마가 또 있을까. 변변한 엄마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세 아들 모두 잘 커줬고 덕분에 나는 자식 농사 잘 지은 엄마가 되었다. 나는 그냥 낳아주고 먹여주고 학비 대주고 옷 사입힌 걸로 엄마 노릇을 다했다. 그나마 먹여주는 것도 지금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하는 걸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쉽게 막했다. 아이들도 잘한다. 어머니가 언제 우릴 키웠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컸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도 사실이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 스스로 클 수 있도록 마당은 만들어주지 않았냐며 나름 아이들에게 항변을 하곤 한다. 나는 바빠서, 잘 몰라서, 또 털털한 성격 때문에 아이들을 놓아 길렀다. 하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했어도 그보다 더 훌륭한 육아를 하지는 못했을 성 싶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이를 잘 키우려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크는 데는 안정감 있고 행복한 부모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사연을 주셨는데 레이홈님께서 되게 길게 사연을 주셨어요. 4년 전 일인데 방송 듣는 내내 어제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쌍둥이 출산을 하셨대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괜찮겠지만 저는 혼자 쌍둥이를 키웠거든요. 우리 다자매맘님 네, 혼자 키우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분도 대략 10개월 정도는 정말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그 이후에도 쭉 힘들었습니다. 4살 때부터는 뭐 둘이 같이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그 전에는 체력과 멘탈이 가출합니다. 나 이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일도 쌍둥이 키우는 일보다는 쉬워 보였어요. 이분이 회사 다닐 때 밤새는 일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직업도 되게 노동 강도가 높았는데 쌍둥이 맞아. 키우는 일보다 쉽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라봉만님은 어떠셨어요? 3개월 하시고 출근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성향이 집에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나랑 같아. 네, 그래서 그냥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 좀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기 띄우는 그것도 잠깐이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육아가 몇천 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12개월 전까지 돌 전까지는 영유아 검진 예방접종 빼고는 애들과 외출을 해본 적이 없대요. 신랑 출근 전에 빨리 다녀와야 돼서 혼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깨기 전에 동네 둘레길 1시간 산책하고 오는 게 유일한 바깥 공기를 맛보는 시간이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육아에 힘든 점이 이제 수면이에요. 이분은 애들 6개월까지 하루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너 산책할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낫다. 산책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만약에 산책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않았다면 우울증이 왔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그쵸, 엄마들한테는. 저는 항상 멘탈이 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사람이 없고 아니 말할 시간이 없으니 혼자 중얼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젖병이 하루 총 36개, 한 명당 18개. 어떡해. 36개. 이거 설거지하느라 손목이. 아, 어떡해. 아, 손목. 손목. 출산하고 나서. 손목, 맞아요. 손목, 뭐, 몸 다 고장나잖아요. 네. 저는 임신했을 때 환도가 좀 심하게 섰었어요. 입덧은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했는데 괜찮았는데 환도가 심하게 서서 거의 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아기 낳고도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몸조리 하는 동안은 그래서 거의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면서 걷고 그다음에 저는 손목은 괜찮은데 이제 발이 많이 부어가지고 못 걸을 정도로 부어서 화장실 갈 때 남편이 업고 막 화장실 가고 부축해서 그랬었어요. 맞아. 네, 엄마는 다 대단해요. 그죠? 네, 맞아요. 아이가 3살이면 엄마 나이도 3살이라고 했다. 정말로 단순하면서도 뜻이 깊은 말이다. 어린아이가 매사에 서툰 것처럼 엄마도 경력이 짧으면 서툴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를 망칠 것 같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고 올해보다는 분명 내년이 나을 것이다. 경험만큼 좋은 선생은 없으니까 말이다. 중요한 건 부모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분명 아이는 부모의 뒤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대.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엄마들을 보면은 되게 열정적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하게 막 아이들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육아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두 분은. 저는 박혜란 작가님 책처럼 좀 내려놓고 싶어요. 아이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좀 힘을 빼고 싶고 인성 뭐 교육 이런 측면 외의 것들은 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네, 강요하거나 또 권유도 많이 안 하고 싶고 자유롭게 놔두고 싶어요. 우리 다자매맘님은 아이가 3명이면은 이제 엄마들 모임 같은 거 많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렇게 막 얘기 듣고 이러면 좀 혹하거나. 맞아요. 첫째 때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누가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딸도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의 확고한 가치관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딱 망치로 맞은 것처럼 딱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좀 육아 내공이 쌓인 거네요.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조그맣 캔디님께서 육아는 어려운 숙제처럼 무거운 느낌이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아이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때면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죄책감에 힘들어지곤 합니다. 요즘은 좀 바뀌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한 인간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겠죠. 워킹맘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좋은 글 남겨주셨고요. 바이 SG님께서도 아이 셋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분은 또 워킹맘이시기까지 육아휴직 2년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 복직을 하는데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네요 하시면서 늘 이렇게 좀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고 팟캐스트 듣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백희태님, 저도 올해가 되면서 생각한 점이 저희 아이가 더 저희 아이다워지길, 더 자유로워지길,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자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놔둬도 잘 크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읽어주세요. 네, 읽어줄게요. 아이를 키울 때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애착이라는 게 평생을 끌어안고 볼을 비벼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애착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이가 평생 부모 곁을 맴돌며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처음부터 떼어보내기 훈련을 해야 한다. 애착이 잘 이루어진 아이들은 분리도 잘 이루어진다. 흔히 심리적 이육이라 하는데 이 마음의 젖대기가 잘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충분한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간다. 우리 라봉맘님은 기관 안 보내고 계시죠? 10개월. 네. 친정어머니가 하루 종일 봐주고 계세요. 그렇구나. 너무 힘들 것 같죠? 아까 전에 라봉맘님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책을 엄마와 딸의 그 관계와 관련된 걸 읽고 계셨어요. 네. 응. 왜 읽으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랑 이렇게 같이 붙어 산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제 학창 시절 때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고등학교도 전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로 나와서 대학교 때도 좀 떨어져 있었고
신혼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기 봐주시면서 거의 붙어 살게 된 가까운 거잖아요. 곳으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것들이 있을까요? 육아 관련해서는 이제 육아 관련해서 엄마 눈에는 다 이렇게 성에 안 차시는 거죠. 뭐 아기 유산균은 뭐 이렇게 먹여야 되지 않느냐. 엄마 되게 꼼꼼하시구나. 네. 뭐 기저귀를 뭐 이렇게 채워서 발진이 낫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엄마 말이 맞는 걸 알지만 저도 속상한데 계속 그쵸.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그쵸. 쌓이죠. 또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봐주셔서 살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간섭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실 텐데 아, 친정엄마니까 괜찮아요. 시어머니 아니니까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 맞는 그쵸. 말인데 맞아, 맞아, 엄마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계속 들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지금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서 제 성격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마음껏 못 하나. 네.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생각보다 그 딸과 엄마 사이 관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학 책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 제목이 뭐예요? 지금 가져오셨는데 엄마와 딸 사이요. 엄마와 딸 사이. 네네. 그래 이렇게 좀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자매맘님은 언제 어린이집 보내셨어요? 네, 첫째는 4살에 처음 갔고 둘째는 두 돌 전에 갔던 거 맞아요. 24개월 두 돌 전에 20개월쯤에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적응을 처음에 둘째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자꾸 울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원장님께 가서 내년에 다시 보내야 될 것 같다.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이걸 넘지 않으면 내년에 몇 배로 더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믿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너무 적응을 잘해서 지금은 오히려 주말에 어린이집에 가고 싶다.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 친구들 보고 싶어. 선생님 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셋째는 그러면 보내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보통? 셋째는 내년에 3월쯤에 이제 보내려고 네, 계획하고 있어요. 막내라 조금 더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게 좀 더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내라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막내가. 네. 근데 제가 이야기 나눠보니까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기들을 너무 좋아했어서 제가 대학교도 아동복지과를 나가면서 애들을 정말요? 워낙에 좋아했었어요. 박사시네요. 아니요. 박사 아니에요. 마흔이 다 되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했다.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욕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하다가 정말이지 해도 해도 모르겠네 하는 생각에 연필을 집어던졌다. 전설처럼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내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돌대가리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눈물이 쏟아졌다. 급기야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데 문득 등 뒤에 따뜻하고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졌다. 둘째였다. 자다 말고 소변이라도 보러 나온 모양인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으니 엄마 꼭 1등 안 해도 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갓 10살 넘은 아이에게 위로인지 야단인지 모를 것을 바꿔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공부를 하다 한숨이 나올 때면 항상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 순간처럼 따뜻한 기억이 쌓여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리라.
아이에게 위로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육아하다 네, 보면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것들 첫째한테 위로를 많이 받아요. 첫째가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뭔가 첫째한테 아이인데도 제가 마음적으로 기대는 부분도 많고 사실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진짜 무너지는 당연하죠.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온 적이 있는데 첫째가 와서 저 안아주면서 엄마 나리로 울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안아준 적이 있는데 더 눈물 날 것 같아요. 네네 심적으로 첫째한테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첫째 딸한테. 와 진짜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말로 무조건 사랑하는 게 맞을까? 혹시 아이가 내 마음에 들 때만, 나를 즐겁게 해줄 때만 사랑하는 건 아닐까? 공부를 잘하니까, 말 잘 듣고 착하게 구니까 사랑하는 건 아닐까? 고집부리고 말 안 듣고 밤새 울고 불고 틈만 나면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벌렁 들어누워 때를 부리면 어떨까? 그래도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어야 아이가 포만감을 느낀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자. 아이가 부족하면 그만큼 부모가 채우면 된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부모 자신을 키우는 것이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네, 무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라봉맘님은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무한 사랑을 줘야 될 텐데 전 직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몇 학년을? 전 지금 4학년 아이들을 초등학교? 가르치고 있어요. 네. 네, 어때요? 많이 무너지죠. 그러면 안 되지만 무너질 때가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 아이한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니까. 네. 근데 제 아이는 더 속상하고 더 마음 아프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100번 강조해봤자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부모가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안 어디서건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책을 펼쳐들게 된다. 서점이나 도서관처럼 잘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뒤섞이면 뒤섞이는 대로, 먼지가 쌓이면 먼지가 쌓이는 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다. 어쩌면 책은 편하게 볼 수 있게 늘어놓는 게 가장 좋을지도 모른다. 다산 정약용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낙으로 삼아 유배지에서의 시간조차 그것을 즐기는 시간으로 보냈다 한다. 그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하듯 머릿속에 책이 5천 권 이상 들어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뚫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책 육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딸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공용책을 딸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공용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한글이나 이런 부분 떼는 데서도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6살인데 한글은 다 뗀 상태거든요. 읽고 쓰고 하는 게, 네, 쓰는 게. 공용책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떼는 걸 빨리 더 한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공용책이어서. 그런 공룡이 막 되게 종류가 많아서 많고, 이름이 길고 맞아요. 이름도 길고 막 특징도 막 다 다르잖아요. 뭐 세 개 달리고 뭐 육식 공룡, 초식 공룡 나누고 이렇게 그럴 수 하다 있겠다. 보니까 네, 그래서 더 빨리 그런 걸 접해서 그렇다고. 저희는 아직 장난감이죠. 아기한테 책이 넘기느라 바쁘고. 네. 그래도 저보다도 남편이 책을 좋아하고 네, 좋아해서 처음에 반짝 근처 도서관 가서 막 책도 빌려고 이랬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한 번씩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기가 집중하는 시간이 좀 짧아서 그때는. 네, 앞으로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하려고요. 그래요. 강연장에서 만나는 엄마들의 상당수가 혼자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소연한다. 여기서 혼자라는 건 아빠의 부재보다 무관심을 얘기할 때가 많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일반화되었지만 육아나 살림은 아직도 엄마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워킹맘들은 하루 종일 까치발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다. 이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며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목구멍으로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헛소리만 빵빵 해댄다. 애 키우는 일은 강 건너 불보듯 하다가 어쩌다 애가 다치거나 성적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당신은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온다. 전업주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진 않다. 집안일은 업무의 중대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하향평가가 되고 있어서 가슴 칠 만큼 억울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건 엄마의 홀로서기가 아니다. 엄마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아빠와 역할을 나누고 힘을 합친 것만은 못하다. 엄마와 아빠가 뜻을 맞춰서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애쓰지 말자. 너무 잘하려고 슈퍼어머니 되려고 발부둥치지 말자. 안팎으로 다 잘해내는 사람은 없다. 힘들 때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뜻을 모아야 한다. 그 사람만큼 나와 우리 아이를 잘 알고 또 믿고 아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진영 에스트 보르미님께서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가 아내의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주고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힘을 준다는 그런 내용에 지난 팟캐스트 공감을 많이 하셨대요. 막연히 그냥 나 힘드니까 도와줘, 아빠니까 좀 해줘,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생각이 전환이 되셨다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오늘도 행복한 육아중님께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육아법을 공유하고 지지해서 하나의 육아 방법으로 좀 키워나가야 아이가 똑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부부싸움도 없고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하셨습니다. 들으면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얼굴 보고는 칭찬을 안 해주는데 거의 뭐 100점 만점에 200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칭찬하기가 좀 그래요. 그치? 네. 주변에 자랑하면 좀 미운 털 바뀔 것 같고 여기서 마음껏 하고 가세요. 남편분 어떻게 하세요? 저희 남편은 일단 같이 그 육아 시간 제대로 같이 누리고 있어요. 남편분도 선생님이시구나. 네네. 같이 퇴근을 일찍 해서 뭐 거의 집안일 같은 것도 거의 반반?
남편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기 재우는 거 항상 남편이 하고 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뭘 도와주는 거야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완벽하네. 완벽하시네. 네. 네, 완벽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뭐 바라는 점 마음껏 풀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자매맘님. 아 잠시만요. 여기. 어, 써오셨어. 아 짧아요. 네네. 어 육아하고 있는 전업맘이나 워킹맘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딸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름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어떻게 눈물 날 것 아, 같아. 네. 거기서. 어. 눈물 나. 저도 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아, 네. 네. 생각만 해도 아, 같이 울시는데. 어, 다연이, 다경이, 다유리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해. 어, 네 괜찮아요. 어떻게 다연이, 다유리, 다경이 방송 들으면 진짜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느끼면서 정말 잘 자라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눈시울 빨개지셨어. 네, 어떻게 우리 라봉맘님. 아, 네, 저는 왜 이렇게 다들 우시지? 아직 아기가 어리지만 어, 앞으로 육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바쁘신 와중에 내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편집 잘해주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싱어송 베이비.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You're lying.